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종말론. 아마, 꽤 여러 시간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앞으로 아직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들이 성취된 게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예언된 말씀이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점에서 장차 될 일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요, 먼저 계략적인 이 윤곽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웃라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개관식 공부가 좋아요. 아주 책별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그 책의 어떤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야 엉뚱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속하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을 쭉 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한 주제 한 주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개요는 지금 이제 교회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한 거의 말기 정도로 보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예언의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 이 종말론에 대한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증명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영적으로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남은 예언도 성취될 것이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막 하나님 경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종말론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입니다. 완성. 천년 세대라고는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 만족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공부가 중요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표대, 목표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목표 살면 목표가 없으면요, 방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은 반드시 바른 방향감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교회 시대 말기의 사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이 바로 휴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보면은 휴거되는 장면을 묘사한 헬라어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낚아채다, 끌어올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르파조. 그리고 하르파조가 된 후에 그 상태를 에피시나고개라고 합니다. 에피시나고개는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모여있는 전체적인 그 모임, 그 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피시나고개라고 해요. 그 말은 신약성경에 딱 두 번만 그 낱말은 사용됐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앞으로 자주 얘기를 하겠지만은 데살로니전서 4장 17절에 그 하르파조란 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에피시나고개라고 하는 말이, 낱말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휴거는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때예요. 휴거되기 직전에 주님을 믿고 죽은 분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표현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 다음에 그때까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몸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낚아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네, 이것이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제 70번째 일회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7년 환란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의 그 기간에 하늘에서 일이 벌어지고 땅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거예요? 휴거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상봉한 다음에 거듭난 이후부터 휴거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성도로서 사는 삶 있잖아요. 우리의 삶,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신앙생활 전체를 평가받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보장을 받았지만은 결국 우리 삶에 대한 것은 주님이 다 일일이 평가를 하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은 연합이 됐습니다. 침례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것을 묘사하죠. 의미하죠. 침례가.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휴거된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데 그 이후로 교회와 주님은, 그리스도는 이제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해요. 언제나 하늘의 영화도 함께 나누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도 함께 통치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요. 네, 하늘에 전쟁을 해요.
물론 천사장 미가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런 일들이 저 하늘에서 있는 사건이고요. 환란 기간 동안에,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땅에 어떠냐면은, 그야말로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표현처럼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 환란기를 특별히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이렇게 성경은 나누고 있는데 전반 3년 반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환란.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시기.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잃었던 1900여 년 동안에 나라를 잃었던 이 민족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었던 그 옛날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1900년 전에 AD 70년에 멸망한 나라가 1948년에 이게 우리 땅이다 주장하면서 독립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큰 아랍과의 전쟁이 세 차례나 있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걸프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된 대로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옛날 땅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거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옛고자 고토귀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게 되면은 고기라고 일컫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 곡은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곡소리를 합니다. 멸망해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그 부전 자원이나 또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또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이념적인 문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 후반 부분에 소위 아마겟돈 전쟁, 즉 적그리스도의 동맹국과 동방왕들 간의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게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저는 이때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계민들로부터 적그리스도는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악이 하늘을 찔러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셨다가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드님을 두 번째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두제 자에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하늘로 휴거된 교회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교회와 주님이 함께 그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세요. 백마를 타고.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소용돌이가 진정이 되고 그 큰 환란이 종식됩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파루시아. 그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파루시아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초림과 재림을 우리처럼 명백하게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약의 빛으로 다 구약 성경까지도 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초림에 해당되는 말씀, 이건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로마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고 결국 그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실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1장까지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큰 위엄과 능력으로 오세요. 초림 때에는 마치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세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지만은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쓰지 않으셨어요. 12형이나 더디는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을 물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지만은 순순히 잡혀가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도 충분하게 그 능변으로 능력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설득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은 묵비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초림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회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배척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 혈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법하게 오셨지만은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단 패가 뭡니까? 뭐예요? 글귀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입니다. 몇 개국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3개국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구를. 앞에다 자칭이라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자칭. 근데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때때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나타내세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야바가 그랬고 가말리엘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세요. 그때는요,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어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울풍당당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 앞에 열방이 다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심판이라는 걸 하세요. 열방의 심판. 그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시민권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냥 멸망하느냐, 이것이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판가름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을 결박하세요. 사단은 지금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 신으로서 지금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결국 우리 주님이 사단을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합니다. 악의 근원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천년왕국 때도 그래도 인간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지만 미혹하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지 않을 거예요. 정의가 세워질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불합리한 일들이 없을 거예요. 의와 공의가, 진실이 매도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께서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하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도 복원하고 사람과 동물 세계와도 복원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사막에서 샘이 넘쳐오르고 꽃이 피어 향기가 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식동물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맹수가 사라져요. 먹이사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먹이사슬은 죄의 사슬입니다.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최초의 아담과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만 보더라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통치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 언약을 체결하실 때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나의 시굴라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그 위치가 있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만 영화를 받는 게 아니라 온 족속이 영화를 받습니다. 진짜 유토피아가 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요, 가장 좋은 시대를
고대했습니다. 그 유토피아를 꿈꿔왔단 말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소위 뭐 국가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상적인 국가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그는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걸 맛볼 겁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무저갱이에 갇혔던 사단을 잠시 석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지긋지긋한 우리의 대적, 원수, 그 마귀를 왜 풀어줘요? 그냥 그를 위해서 만든 지옥에 던져놓고 말지?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넘친 같이 넘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습니다.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에 의하면 그들은 곡과 마곡에 가서 산다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은 성경 지리적으로 볼 때 가장 북방 끝입니다. 그 땅 끝에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통치하시는데 주님의 그 권세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놓이면 사단은 그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미혹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제가 그냥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을 충동시켜서 사단이 인류 최후의 반역을 감행합니다.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왔어요. 지금도 반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반역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합니다. 천년 세대가 끝납니다. 크고 흰 보좌가 베풀어져요. 거기서 그 크고 흰 보좌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십니다.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창세 이후로 죽은 악인들, 그들은 지금 음부에 가 있죠? 영혼이 그들을 다 살려냅니다. 악인의 부활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들을 살려서 심판하세요. 이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인류 역사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침표가 찍혀요.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고 다 악을 평정하고 아버지께 통치권을 위임합니다.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에서 왔다가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평면적으로 그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 사워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원형으로 그렸습니다. 원형으로. 그 원 중에 비가 이제 소나기가 막 한 줄금 쏟아지고 여름철이니까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양이 해가 탁 납니다. 비쳐요. 그럼 반대편에 뭐가 생겨요? 무지개라는 게 생기죠. 무지개. 무지개는 어떤 형? 그 모양입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반원입니다. 그래서 원 중에서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혼에서 와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쭉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세대 세대마다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그들이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각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냅니다. 그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고 버리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존속시켜요. 우리 인류를 존속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괜찮게 살아왔어요? 벌써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도 벌써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에 의존하고서는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자신의 연약을 뼈저리게 알고 부족을 뼈저리게 알고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절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얻는 은혜는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가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깊이 절감하고 깨닫고 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높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 내 죄악의 깊이를 아는 겁니다. 그 깊이와 높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차이가 많을수록 감사가 커지는 법이죠. 이게 비결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공짜로 받는 거니까 하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아직도 모른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영원한 본향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장 보좌 중심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그런 영원한 천국의 영화를 주신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것이 우주를 다스리는 중심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본부예요. 그곳에 핵심에,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의 말처럼 부리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 부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역시킨다는 뜻이에요. 일시킨다. 예전에 시골에서 뭐 소 부린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소로 그 전에 막 쟁기질하고 논밭 갈고 할 때요. 소 부린다고 그랬어요. 일꾼을 부린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구속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천사들보다 상위에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남은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은 이제껏 이루어진 말씀이 문짝 그대로 1.1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다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남은 예언도 그렇게 성취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외로움도 있고 뭐 또 뭡니까? 불합리한 것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라고는 표현이 계속 거듭되잖아요. 이기는 자. 뭘로요? 믿음으로 그런 어려운 박해와 어려움들을 역경을 극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요? 참신자들이에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얼굴을 숙이고 어쩔 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 주님 제가 얼마나 그렇게 고대했는지요.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눈이 빠질 뻔했어요, 주님.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